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최근에 이 컨퍼런스에서 블랙락의 CEO 래리 핑크가 했던 말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블랙락이요. 미국의 공화당 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 블랙락이 주도하는 ESG 무브먼트,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블랙락에서 8.5 빌리언 달러를 뺐습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런 데에서 주도하는 파이낸셜 퓨처, 경제적인 미래에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ESG 무브먼트, 이거 비판하면서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거다라고 아주 결정타를 날리면서 돈을 뺀다라고 했고요. 플로리다도 블랙락에서 2빌리언 달러 뺀다. 왜? 엔타이 ESG 무브먼트 때문에 ESG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블랙락 펀드 뺀다. 왜? 엔타이 에너지 스탠스 때문이다라고 하고 루이지애나에서도 블랙락 펀드에서 794빌리언 달러 뺀다. ESG 드라이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랙락 지금 이런 상황인데 블랙락 CEO가요 최근에 그 WEF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때 무슨 말을 했는가, 이걸 동영상을 밑에 이제 자막을 달아서 보여주는 건데요. 자, 내가 주장을 이렇게 할수 있다. 이미 발전된 developed countries 이런 나라들보다 그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들, shrinking population,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빅 위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들이 승자다, 위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는 shrinking population,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negative growth, 부정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자기가 많은 리더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느냐? 많은 발전된 나라들, 여기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xenophobic immigration policy라고 합니다. 이민 정책을, they don't allow anybody to come. 국경을 막아놓고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는 shrinking unemployment,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그런데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가 좋으냐? AI와 테크놀로지.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는 인구를 대체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또 테크놀로지가 소멸하는 인구,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로서는 희소식이다. 그들이 위너다. 진정한 위너다.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인구 소멸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왜? AI와 테크놀로지로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shrinking population, 이게 좋은 거라고 강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구 소멸 결코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고, substituting humans for machines, 사람을 머신으로 대체하기에는 인구 소멸하는 이런 국가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 래리 핑크, 블랙락 CEO의 말과 일론 머스크의 말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Changing vision, 아, clashing vision. 충돌한다. 라고 하면서 블랙락 CEO 핑크는 population decline이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인구가 줄어든다. 이것은 civilization fate. 인류 문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견해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죠. 래리 핑크는, 인간 줄어들면 좋아. 로봇으로 대체하면 돼. AI와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하는 그런 나라가 위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휴먼이 로봇으로 대체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실제 동영상으로 보면 이말다 했거든요. 이미 다 했어요. 블랙락의 그 임원이 2023년 6월 19일에 오키피 미디어 그룹에 찍힌 동영상, 여기 보면요. 블랙락은 뉴스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블랙락은 사람들이 블랙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레이더에 잡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블랙락 임플로이 코드 온 테이프. 몰래카메라에 잡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랑을 합니다. 블랙락이, Black Rock can run the world.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언더커버 비디오에 나온 얘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Politicians can be bought. 정치인은 돈으로 살수 있다. And are trading on insider knowledge. 그리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런 정보만 주면 politician, 정치인은 다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전쟁, endless war is fantastic. 좋은 거다. 비즈니스와 월스트리트의 좋은 얘기다. 끝없이 전쟁이 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락은 정치인들을 만 달러만 줘도 살수 있다는 걸 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끝없는 전쟁을 원하는 측이 어디냐? 군산복합체죠. 군산복합체들은 전쟁이 일어나야 돈을 벌죠. 그런데 이 블랙락에서 Endless War는 Fantastic. 너무 좋은 거다. 비즈니스와 월스트리트에는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새로운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전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전쟁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스탑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군산복합체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하니까. Endless war is fantastic for business and Wall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구가 줄어들면 civilization is going to crumble. 인류 문명이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문명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인류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죠. 심지어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이러다가는 한국과 일본 소멸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면 문명이 망가진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LGBTQ, 뭐,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뭐, 부추기고 아이들에게조차도 학교에서 네가 남자로 여기면 남자야. 네가 여자로 느껴지면 여자야.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부추기는. 이런 거다 뭘까요?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블랙락 CEO가 실제로 했던 얘기, 이게 다시 회자가 되면서 충격입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 북딜 그 서밋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ubstituting humans for machines. 사람을, 인간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나라가 어디냐? Declining population. 인구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이런 나라일수록 사람을 머신으로 대체하기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위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말과 대비해서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요. 이 WEF의 이제 주요 한 연사가 래리 핑크잖아요. 근데 클라우스 샵, 이 사람 파운더죠. WEF 파운더인데 이 사람이 이그제큐티브 체어맨에서 내려온답니다. 2025년 1월 달에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 끝나고 내려오네요. 그래서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블랙락 CEO, 팍스 비즈니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래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bigger than any government. 어떤 정부보다도 더 크다. 비트코인이 훨씬 크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Next generation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모두 토큰나이제이션, 말하자면 가상화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istributed ledgers, 이게 블록체인에서 왜 장부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ole ecosystem, 전 세계의 ecosystem, financial ecosystem이 다 바뀔 것이다. New York Times Deal Book Summit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라는 곳이 1년에 우리 돈으로 1경 이상을 움직이는 세계 최대의 투자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CEO 래리 핑크가 하는 말들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들 공유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